안녕하세요. 이미지인식 인공지능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널을 이용한 특징 이미지맵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게임할 때 그래픽카드 사용하시죠? 그래픽카드가 게임에만 사용될까요? 사진으로 보고 계신 것은 2012년도에 열린 이미지인식 경진대회에서 알렉스 크리제프스키가 약 15만 가지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종류별로 분류해내는 데 사용했던 GTX 580 GPU 보드입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파라미터 약 6천만 개, 뉴런 65만 개, 학습 이미지 약 120만 개를 계산해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분류했던 사진들은 왼쪽 그림과 같은 이런 사진들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때 사용된 컨볼루션 96개입니다. GPU 보드 두 개를 사용해서 이 96개의 커널을 모두 학습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직접 커널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분류해 봄으로써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어떤 커널들이 학습을 통해 만들어지게 될지 예측하고 프로그램을 할때 얼마나 많은 커널들을 만들도록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손글씨에 적용할 수 있는 커널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이라는 글자의 특징이 될 만한 이미지를 커널로 만들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미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프로그램은 시어노로 작성된 컨볼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만들어진 커널을 적용하는데요. 간단하게 for 루프 두 개를 이용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만들어진 이 커널에 나와 있는 숫자는 단순하게 그림판에서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픽셀의 값을 뽑아서 확인한 결과를 여기다 넣어서 만들었었는데요. 입력되는 그림은 이와 같습니다. 0부터 9까지에 있는 숫자가 손으로 쓴 글자가 있는 그림인데요. 이것을 이 커널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컨볼루션 연산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동일한 커널을 적용했을 때 0부터 9까지 찾아낸 특징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2와 3인데요. 2에는 3에서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2와 3만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 파일의 값을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2가 3개 있고, 3이 3개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파일명이 2, 5개, 3, 5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꾸고 있는데요. 출력 파일명도 똑같이 그림을 바꿔서 집어넣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3에 있는 특징은 3개씩 나와 있는데, 2는 똑같은 특징이 2개씩밖에 없는 것을 컨볼루션 결과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렬의 커널을 이용하면 2와 3은 정확하게 구분해 낼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훈련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커널은 왼쪽 행렬과 같습니다. 0부터 9까지 글씨를 구별하는 커널을 더 만들어 보고 몇 개가 적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널 여러 개 만들면 각 커널에 대한 결과를 모두 더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널 하나만 갖고도 방금 전에 보았듯이 2와 3을 구분해 낼수 있는데요. 다른 숫자도 구분하는데 어떠한 커널이 사용될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커널을 학습시킬 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